나는 항상 표준 체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건강한 몸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그때 모델 일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영상 속에 날씬하고 몸매 좋은 분들을 보며 저 정도는 돼야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진짜 다이어트를 해보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식단으로 매번 실패했고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식단을 잘하고도 이놈의 과자를 끊지 못했고 식단은 지켰으니 과자 한 봉지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먹은 한 봉지가 두 봉지가 되고 세 봉지가 되며 살은 빠지기 시작하다가 정체기가 왔다. 57kg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다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 식단. 아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식단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성공할진 모르겠지만 딱 마음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재! 아유, 지금 아직 3시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거 예쁘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네요. 일단 두 개를 먹어야. 네, 5시 37분이고. 좀 더 있다가는 진짜 병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환상 같은 게 다 사라졌어? 맨날 싸우고 다칠 수 없는 애들만 보니까. 사실 나는 계란. 맨날 이런 거 찍는 거야. 노플레도 안 먹어? 응. 난감하네. 사과 소연아 그거 돼? 응. 많아. 해드려 자기야? 완, 아, 어떡해. 야, 어떡해. 오! 오! 잘 입었네.
롤리 롤리 롤리. 오, 어디 가 소연이? 어디 가? 어디 가? 야. 자, 어, 춤춰봐. 춤춰봐. 아, 멋있어. 오. 어, 좋아. 아니, 계속해봐. 좋아, 좋아, 좋아. 해봐. 언니 괜찮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와, 와, 와. 아, 좋아. 소리치는 척하는 너에게 안길 수도 있어. 돌아와 돌아버리기 전에 돌아버리 드눌려 드눌려 너도 길이 보이죠. 너무 맛있죠? 이야 맛있겠다. 오! 오! 수란 진짜 맛있어 보여. 먹고 해도 넣자. 대박. 어, 수란 두 개 넣었어? 응. 아니 하나 내.
Christmas.